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을 모셨습니다. 이 올해 주요 교육 정책과 이 신년 계획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교육감께 직접 물어보고 교육감의 견해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설날이지 않습니까? 예. 예. 먼저 우리 시청자와 도민들께 예. 새해 인사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정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갑진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적극 성원해 주심에 정말 존경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또 설이고 해서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잠깐 되돌아볼까요? 물론 참 시간이 빨리 지났다라는 생각이 교육감님도 드시겠습니다만 예.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예. 또 아픔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교육감님의 지난 1년은 어땠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네. 그 어떤 그 소통 속에 1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소통. 아닐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소통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가족들을 만나고 학부모님, 운영위원님, 학생, 선생님 거기서 많은 요구사항 또는 또 조언 이런 것들을 걸음없이 네. 다 듣고 네.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위해서 적용하느냐 하는 이게 하나의 소통인데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92개 학교 다 우선 돌아봤고요. 기초학력 하면서 어떤 그 시스템을 좀 갖춰놨고 네. 예, 거기다가 뭐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고 도지사님이 도와줘서 급식비 문제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됐고 네. 뭐 지금은 제주발전특구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그 생활에 한정됐던 거를 풀어짐으로 해서 지난 그렇죠. 1년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치유의 문제에 출발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서 문제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정서복지과를 신설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정서 문제를 정말 다루느라고 애를 썼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교권 문제 교권. 예, 이걸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변호사도 모셔놨고 네. 이제 재정적인 준비도 했고 선생님들 지원할 그 어떤 원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먼저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많은 그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갑자기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짐으로 해서 그렇소. 예산 과정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못 들어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혹여 앞으로 추경이 된다면 네. 이제 다시 또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안타까웠던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아이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네. 정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가 예.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13개월입니다만 한 해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소통의 한 해였다. 그걸 통칭을 예. 이렇게 해보면 아까 예. 학교 방문이라든지 예. 또 뭐 물론 아픈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최근에 여러 평가를 보면 직무 수행이나 또 뭐 교육 행정 분야 이런 평가를 보면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의 이름이 최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소통만으로는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무슨 비결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가급적이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솔직해지자. 솔직해지자. 예,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자. 분명히 하자. 예,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을 잘 설명해 드리자. 예, 그리고 가만 앉아 있지 않고 네. 이제 현장에 어떤 답이 있다는 이 전유와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어떤 주위 분위기 때문에 저의 초심을 잃을까 봐 요즘은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네. 이게 초심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참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성원해 주심에 거듭 뭐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맞다면 계속 열심히 가겠다는 말씀 외에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네.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물이 돼요 그럽니다. 예. 네.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봄이 와요. 봄이 와요. 꽃이 네. 피어요. 새가 옵니다. 네. 그런 아이를 좀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육감을 이제 면담을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민원이 있거나 또 현장에서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가서 교육감님을 뵙고 나오면 뭔가의 답이 있거나 또는 해결 방안들을 보인다. 그것이 이제 좀 교육감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려고 애를 쓰니까요. 제가 근데 다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네.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네. 그 안 되는 일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그 부모님들이 예, 부모님들이 어떤 그 어려운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현안이 된 게 3월 통합버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 지금 예. 질문에도 있는데. 아,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이고 하다 보니까 네. 시내버스 정차장에는 그 버스는 서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조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죠. 예.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예. 시내버스에 어떤 애는 시내버스 타고 네. 어떤 애는 관광버스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에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네. 해결책의 하나입니다. 예. 제가 이런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방법의 한 가지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올해의 어떤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계획, 올해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은 이건 뭐 해마다 가지고 갈 어떤 중요한 테마입니다. 중요하죠. 예. 그런데 네. 거기다가 이제 옆으로 우리가 국가 정책도 있고 등등 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선 지금 돌봄에서 출발해가지고 늘봄으로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네. 늘봄 학교 경영. 이게 금년에는 아마 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고 또 TF팀이라든지 운영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보통합 문제. 유보통합 문제. 예, 이것도 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자체와 협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정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고 지난번에 예산 통과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학습 환경 조성 그렇죠. 뭐 네트워크라든지 1인 1 디바이스 준비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 교과서 원임원들도 선생님 연수 학생들 뭐 연수를 포함한 이런 것도 금년에 한 원년이 돼야 될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건 그래, 정말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이들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데 네. 안전 중에도 요즘엔 특히 부상되고 있는 게 정서적 안전, 네. 디지털 환경에 오픈된 아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 나아가서 급식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렇죠. 안전에서는 네. 예. 뭐 등하교길 뭐 등등 해서 크게 금년보다 다르진 않지만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교육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육청의 심볼 마크가 바뀌나요? 이게 한 40년 만에 바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좀 후졌다고 해서 네. 예, 저 그런 거 별로 바꾸는 거 좋아하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근데 하도 후졌다고 해서 타시도가 다 바뀌어 있거든요. 예,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 우리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해서 아, 또 눈치 볼 때도 많고 해서 네. 이게 또 그것도 이 원래 디자인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해서 꽤 많은 투자를 해서 이번에 그
마크 겸 이제 뭐 기 모든 색 등등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정을 정해서 또 다른 40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변경을 안 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예다 바뀌는데 교육청은 그냥 왔었습니다. 그냥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좀 신경 써서 만들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제주도 신벌 마크와도 좀 관계를 가진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이 늘보 마크 구체적인 계획과 이거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 효과. 예. 그러면 또 효과와 함께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일단 늘봄 학교의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일단 그 교육부에서 늘봄실, 늘봄 학교 늘봄실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 55명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55명. 네, 55명. 예, 예. 그분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55개 학교에 일단 해서 55개 학교에 이분들을 배치를 해서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쯤부터는 1학년 전체. 그래서 아침 뭐 필요하면 7시부터 또 아니면 7시 30분부터 아침 돌봄. 아침 돌봄. 예, 거기다가 오후 돌봄. 예. 그리고 이 빨간 날, 주말 돌봄. 특히 이번에 달라진 게 방과 후 교육 활동하고 연계가 됩니다. 예. 이게 놀봄 따로, 돌봄 따로, 방과 학교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함께.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하루에 2시간 범위 내에서 방과 후 학교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같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제가 뭐 저희들이 무슨 공문으로 받은 사실은 없지만 지금까지 어떤 회의 자료나 이런 걸 등등해서 제가 짐작컨대 늘봄실 그리고 이제 돌봄 담당, 방과 후 담당, 또 뭐 행정 담당 이렇게 해서 학교의 교장 쌤 밑에 행정실, 뭐 교무실, 늘봄실 이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이나 우리 행정실의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덜 시키는 방향 이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교에 이원 체제에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학교의 수업과 돌봄을 따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방과 후 활동과 돌봄 같이 해서 우려의 시각들이 좀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가본 길이어서 그러게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짝 긴장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봄사 문제, 선생님들이 문제, 거기에 어떤 관리자들의 문제, 그렇죠. 또 거기다가 방과 후 수업 문제, 방과 후 교육 활동은 원하는 선생님은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선 1학기 때 아까 몇 개 학교지만 2학기 되면 1학년 다, 내년부터는 1, 2학년, 그 다음에부터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교육부에서 이걸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재정 지원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이걸 좀 제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제주만의 어떤 돌봄, 제주만의 늘봄을 완성해야 된다. 아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이도 그렇고 정말 그 맞벌이 부부라든지 우리가 도민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돌봄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것들을 하여튼 교육감님께서 잘 챙기셔서 좀 안착될 수 있도록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가지 문제가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나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각 학교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뭐 과대학교, 과밀학급, 또 농산어촌에는 또 작은 학교. 그렇죠. 이걸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걸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저도 또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보통합 문제거든요. 예. 유보통합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져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건데 이것도 당장 이제 정부가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달라진 거는 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재정이 복지부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을 통해서 예. 시청을 통해서 근데 그게 교육부로 합쳐진다는 이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복지장관이 악수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앞으로 이제 법도 바뀌어질 거고 바뀌어질 예정이고 이미 바뀌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과연 지방으로 왔을 땐 지방교육청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유부통합 TF팀이 도청과 함께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이제 운영체제, 운영단, 운영단을 그 우리 교육청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예. 지난번 지사님하고 행정협의회 때 유부통합을 전제로 한 유치원과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차액 만 예. 5세 한 식당 65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작았죠. 금액이. 예. 예. 이거를 똑같이 예.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럭저럭 한 대충 한 40억인데 이거를 5대5로 해서 예.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도에서. 예, 예, 그래서 예. 일단 제주도만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는 밥과 유치원 아이들이 먹는 밥이 똑같아졌다는 말씀을 네,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게 그동안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네. 일입니다. 이게 예, 예. 제주도는 하여튼 우리 지사님이 양을 해주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 외에 네. 이제 재정 문제, 네. 인력 문제, 네. 선생님들의 어떤 자격 문제 또는 또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산 문제 거기다 또 사립유치원 문제 등등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후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중앙에 훌륭하신 분들이 네. 제 공약이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안 되다가 이번에 고작 여기까지 이제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아마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조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예. 유치원에서는 예. 유치원 교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뭐 교사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이 맞습니다. 보육 개념이다 말입니다. 예. 교육 개념과 보육 개념의 어떤 문제. 그래서 이 기본 법부터 우선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양성하고 교육하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보육이나 교육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상황이 똑같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관점도 과거의 어떤 지원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를 찾아내가지고 개선해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할 때는 항상 복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교육청이 예. 이걸 총괄을 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예. 것이 어쨌든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것도 조정해야 될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의 법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뿐입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게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다른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네,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말입니다. 네. 어린이집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교육부에서도 저보다 먼저 아마 여러 가지 그 뭐 법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손질이 나갈 거로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안이 이거 신재주권에 이 중고등학교 신설하는 거 또는 이전하는 문제 또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과도 말씀했던 이 예체능계 이 학교 관련한 이 연구 용역들은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연구 용역에서는 신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좀 변환을 시켜
바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때 없습니다. 그 신설이 어려운 이유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께서 최근에 그 학력 인구 감소, 이걸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 학력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 긴축,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말 지난해 초만 해도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입니다. 재정 그렇죠. 문제는 솔직히 여기다가 점점 조건이 그러고 되고 있고 그런데 예술인, 체육인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박수치고 있고 해야 된다. 오늘 그 체육 마지막 그 교육 보고를 이제 이따가 제가 받게 됩니다. 이제 근데 내용을 이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구도를 전해 들어서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함덕과 애월에 있는 미술과와 음악과를 합쳤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 두 학교 어느 쪽에 다 합치면 좋겠다.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쪽은 일반계고가 되고 한쪽은 예술계고가 돼서 지원의 어떤 그 이 아이들의 어떤 차별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겠다. 함덕과 애월. 예, 함덕과 애월에서 지금 과과 보통반 네 반, 음악반 둘, 미술반 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좀 옛날에 그렇게 이미 배정을 해버려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게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 아직도 이거 해결이 이제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모 사립학교에 있는 그 체육 계열. 예.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학급 증설도 그렇고 상학이 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에서도 그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기존 학교에다가 공립학교에다가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체육과를 이런 체육과를. 얘기 예, 그게 용역의 결과입니다. 예. 1 용역이 그다음 2번 이 두 번째는 뭐 새로 이제 어느 학교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뭐 세 번째는 이렇게 번호 순서로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고민 속에 예술 체육 그다음 신재주권 여학교 일반계고 예. 문제까지 해서 예. 어떤 그 새로운 고교 체제 개편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까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금년 내로 제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이랬든 저랬든 내야 되는데 예. 가령 예를 들면 조그만 일 하나는 좀 뭐 조그만 하지도 않습니다만 해결이 되는 게 중앙중학교 인근에 있는 여학생들이 멀리 간다고 합니다. 학교를. 그다음 저쪽 구제주에 있는 중앙 여중에 근방에 있는 남학생들은 신재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이거를 남녀 공학으로 하면 가까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부분 양쪽에서 양쪽에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제가 의제로 드렸더니 거의 70% 가까이 남녀 공학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제가 두 학교의 이제 동문회라든지 학교 교육 공동체들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해서 거기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뭐 내후년이라도 왜냐하면 화장실에 준비할 게 있어서 그렇죠. 그 두 학교만도 시범적으로 한번 남녀 혼성으로 접근하고 싶다. 네, 그러면 신재주권에 구태여 이 학교는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이제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교육공론화위원회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든 교육감께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물론 결정을 하시겠지만 최에 앞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단성 중학교라고 하죠 남중 여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혼성으로 가는 그거는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순하게 등하교 문제만이 아니고 좀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하는 이성에 대한 교육적 문제 이성을 바라보는 교육적 문제가 어느 게 나은가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혼성이 혼났답니다. 이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뭐 과거에는 단성 중학교가 뭐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왔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또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 해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럼 예체능 학교 신설은 신설보다는 전환 또는 이제 이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신재주권의 여중고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신재주권의 여중 문제는 아까 이제 중학교 문제인데 바꾸고 고등학교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이거 새로 생길 수는 없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학교를 전환해서 이전시키는 대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교육 공동체의 이제 의견이 저하고 같으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문회 중심으로는 뭐 일반고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등등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문회 말씀이고, 그 학교 공동체가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해야 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시 이것도 큰 틀에서 고교 체제 개편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마 금년 말쯤에 아니면 금년 뭐 중간쯤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교육감께서 고민이 많다라는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도정 현안만 많은 게 아니고 교육도 현안이 정말 많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참 많습니다. 질문 가질 수도 저거 이거 추렸지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해관계자 또 학교의 이 전환 문제 또 고교 체제 개편 이거 지금 약간의 그 윗부분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겠어요. 복잡해집니다. 이 2024학년도 네. 올해가 된 거죠. 이 제주 인문계고등학교 합격선을 백분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74%를 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처음으로 70%가 나왔다고. 아주 정말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어떤 전형이 74점에서 거의 75%가 됩니다. 그게 예. 75%가 되면 전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저희 평준화 지역으로 따로 나누어서 예. 과거에 얘기하는 연합고사 네. 누구는 합격했고 누구는 불합격했다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멍해를 씌울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 예, 예. 핵심이 예. 그겁니다. 지금 합격선이 70% 왔다는 예, 한 60%까지는 그래도 합격 불합격이 의미가 있는데 네. 75%가 되면 이건 뭐 합격 시험 쳐서 뭐 합니까? 70%가 넘는데 예. 예, 그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는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네네. 아직은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예 그냥 연합고사 자체를 싹 없애서 지방에 있는 학교에 지방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거죠. 네. 이게 네. 모자란 부분은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희망대로 지금처럼 배정하는 겁니다. 예, 연합고사 없이 1, 2, 3, 4, 5, 6 희망을 받아가서 네. 받아서 지금 연합고사 친 배정하듯이 배정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단 이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저쪽 오영고등학교 옆에 사는 아이가 1고에 네. 온다든지 네. 제주 1고 옆에 있는 아이가 네. 대기고등학교 간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이런 것만 좀 피해갈 수 있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 예, 예, 본인이 예, 예, 가기 편한 예, 고등학교 예, 예, 할 수가 있는 그렇다면 된다면 예. 없애고 싶습니다. 예. 아예 연합고사 자체를. 왜? 75% 이상 되는 고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되게 예.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저는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합고사라는 자체가 이제까지 예. 상당한 상징성을 그러니까요. 가져왔던 예, 것인데 예, 예. 이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뭐 예. 애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예.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렇죠. 예. 나는 뭐 떨어졌다. 그러게요. 나는 합격했다. 예. 이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차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기 차별은 그냥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참에 네. 이참에 내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또 60%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과거보다 달리 동지역 아이들이 읍면 지역으로 지망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의 대입 제도와도 무관하지 아주 않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아주 관계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균형 전형, 균형 네. 발전 전형과 네. 농어촌 전형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점점 확대될 기미가 보이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의 수능을 없애야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능 없애면 뭡니까? 내신 아닙니까? 내신으로 그렇죠. 내신은 제주시에서 받는 것보다 읍면지에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저는 이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상한 그 어떤 뭐 동아줄 같은 아이들 그 이 매달고 있는 이걸 풀어버리자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산도 중학생들의 고입 부담을 덜어주자. 예, 그러면 부모님들도 편안하고, 예,
아이들도 편안하고 더 행복한 학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이 처음 것처럼, 나온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연합고사라는 시험 체제가 갖는 학생들한테 주는 효과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럼요. 저는 예. 이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생들을 과연 이렇게 우열을 나누고 근데 지금 대입 체제는 바뀌었는데 제주도의 고입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교육감 후보 시절에 네. 연합고사 75%가 이상 되면 네. 저는 과감히 없애겠다 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한두 해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더 보고, 예, 보고 예, 알겠습니다. 보고. 아까 교육감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중에서 이 일부가 이제 고교육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예. 특성화고로 뭐 예. 있겠다 하는 것도 예. 하고 또 일반고로 전환을 예, 예. 하는 요구들이 요즘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 예. 또 서명도 받고 있고 예, 예, 예. 교육감께서 직접 받아서 제출받은 것도 있을 예,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교육감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두 학교 다 이제 그 동문들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네. 이런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저에게는 동문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동문들 얘기도 또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의견이 뭐 100% 다 찬성할 수는 없겠죠. 일단 두 학교에 양쪽 학교에 다 동문회 이름으로는 일반고 전환을 저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동문들 중에서는 또 어떤 학교는 좀 더 그 중간 단계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급과 예를 들어서 뭐 체육 또 이제 뭐 그 어떤 스마트팜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제 과를 아이들이 인기 있는 과는 좀 당분간 유지시키는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들려오고 있어서 어떤 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순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으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학교에서 이견 인치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중심으로. 예, 제가 동문회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렇게 해 이거 안 되는거든요. 이게 이게 안 돼서 어쨌든 동문회 중심으로 저에게도 얘기도 있지만 네. 학교의 어떤 그 교육 공동체들과 함께 이제 의견 일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재학생과 예,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뭐 등등. 동문회. 예, 동문회. 이제 예, 하나의 의견이 돼야 되지. 이중 동문회 하나만 우긴다고 요구한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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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추가한다면 앞으로 2035년 이쯤 되면 고등학교도 존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틀림없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네. 학급이 뭐 줄어들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번 기회에 접근을 해야 정말 지속 가능한 학교가 될 건가. 네, 네. 예. 그런 데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같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예,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어떤 체제를 바꾸든가 학교를 바꾸든가 하는 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저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게 곧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 서부중학교 문제, 예. 신설 문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참 어렵게 땅 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 토지주 만나서 예. 설득하고 교육감이 직접 갔다 예, 오셨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땅 바로 전날 갔다 오셨다고. 땅값 집을 하던 날 제가 휴 하면서 이제 소주를 한 잔 집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다음에 덜컥 난 게 이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엔 설마 했어요.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부지에 가봤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포크레인에다가 그 인부들 동원해 가지고 앉아서 전부 우리 제주도 말로 골갱이 네. 호미로 파고 있어요 땅을. 그래서 찾아낸 게 항아리도 뭐 두 개 있고요. 네. 뭐 과거에 불 뗐던 자리, 네. 방 만들었던 자리, 네. 뭐 그 수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거 학교 못 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했더니
그래서 저를 위로하느라고 거기 단장이라는 분이 예, 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아. 가치면으로 볼 때 얘가 옛날에 예. 어떤 이런 거주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거꾸로. 사료적 가치에서는 까지는 아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지역은 예, 아닌 것 같다. 예, 아닌데 예.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집단 주거지 같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예. 계속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땅을 다 긁어내서 흙을 산더미 같이 옆에다 쌓아놓고 예. 그 많은 인부들이 그러면서 절더러 비가 이렇게 오니까 작업이 늦어진다고 예. 최고로 빨리 해야 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 예. 지금 한 6개월은 걸렸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한 6개월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27년에 개교를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준비를 하라고 지시는 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초등학교, 외도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은 좀 여기에 입학할 수 있게끔 하려고요.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런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학생 그 가장 필요한 교실동과 네. 급식실 체육관만 해놓고 네. 네. 해놓고 운동장이나 기타 등등은 좀 나중에 하는 네. 이렇게 개교해놓고 하는 학교시설 먼저 지어놓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좀 가급적이면 27년에 개고를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27년, 2027년에 개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아까 통학버스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 민원 중에 하나 이거는 네. 이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서 예. 임차하는 게 예. 학교장이 주체가 되면 이제 그 지원을 예. 하고 있고 근데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회나 이런 데서 이제 임차를 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예. 간단합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통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핵심. 방법은 그게 위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교장이 계약하고 이제 뭐 통학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통학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통학버스를 탈라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국히 당부드리건데 제발 시내버스 이 승강장 승강장 네. 네. 옆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버스 타주십시오. 왜냐? 버스가 훨씬 빠릅니다. 학교 가는 게. 예. 그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 시내버스 타는 옆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관광버스 타는 아이와 시내버스 타는 아이가 같은 학교 가는 아이 치고 이렇게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스쿨버스 고치 관광버스 임대해서 하는 건데 이 버스 주정차 장소는 그러니까 승강 장소는 시내버스 승강장 떨어져라. 떨어져야죠. 그리고 시내버스 더 떨어져야 돼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쪽으로 버스가 다녀라. 그쪽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멀거나. 그래서 거리, 시간, 그 다음 아까 말한 승강장, 이런 것들이 배정 요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안전과장이 오늘도 학교를 방문하면서 아주 골차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는 있지만 학부모들이 참 그 도와주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얘기하니까, 아, 그럼 우리는 포기했다는 학부모도 계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 그 교통비 지원은 계속 되는 거니까요. 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학부모의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있었으면 제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서 예. 이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당장은 시작 단계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최근 오영훈 지사 또 JDC 이렇게인가요? 또 제주대학교 이렇게 해서 저 MOU를 맺고 의장님, 예, 의장님하고 예. 예, 교육발전특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예. 공모에 같이 힘을 모으기로 예, 했다 했는데 예, 예. 일단은요 이렇게 나오셨으니 교육발전특구가 어떤 것이고 여기에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정 다 특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특구인데 지정되면 예, 교육발전특구는 예, 지정되면 되면. 특교가 100억 옵니다. 정부 예산이 100억. 예, 100억. 순수 정부 예산. 예, 100억 옵니다.
100억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어떻게 쓰는 거? 그때 가서 인원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예. 아예 학교를 위해서 쓰고 뭐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쓰는 문제는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일단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교육발전특구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어떤 중복적인 개념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부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의 인재들을 지방에서 키워서 네. 지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인서울을 막자.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좀 제주도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제주도는 서울의 학교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취직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제주는 대기업들이 없어서 특히 취업 문제도 예, 제주는 좀 그래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그 뭐 지사님이라든지 의장님, 총장님들이 총장님이 이제 해줘서 얘기를 해줘서 지금 신청 단계입니다. 지금 거의 제주 지방화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물론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부로 신청해서 3월 달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2월 말쯤에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제주 대학의 의대 그다음 간호대 수의과대 뭐 사범대 등등 중요한 학과들이 수능을 2026년부터 수능을 없애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을 없애면서 내신 학생부 종합 내신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선발할 때 최소 50%를 지방 학생을 우선하겠다. 지역 인재. 예, 이게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아이가 제대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거의 80-90%가 육지 학생들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졸업하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네. 육지로. 이게 지방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가령 제주시에서 기업하려면 제주대학로서 기업하면 이건 지방화. 이게 역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서울을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 어떤 교육발전특구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교육 활성화,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연계 네. 이런 문제도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한림고, 예. 성산고 네.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을 좀 활성화시켜보는 계기로 삼자. 예. 어떻게 그쪽에 어떤 그 개방형 교장 선생님을 모신다든지 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막연한 기대에서 예.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떤 대기업이 연계가 되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지사님하고 얘기할 때. 지사님이 지금 예고해 있는 그 우주항공. 예, 우주항공과 예. 한림공구에 있는 전기과나 기계과 이런 데를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아이들을 내더라고요. 예. 지사께서 그거에 대한 그 열의가 대단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러면 이 기회에 한림공을 한번 키워보자. 그렇죠. 예, 그러려면 많은 어떤 그 제한을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교육에서 제한을 푸는 거는 교장 선생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네. 교장 선생님을 개방형으로 모셔다가. 예. 어디 CEO를 모셔온다든지 뭐 박사님을 모셔온다든지 해서 예. 거기서 아이들을 키워서 예. 졸업시킨 다음에 예. 취직까지 책임지는 예. 이런 식으로 성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도 한번 하나쯤 해보자. 네. 이거 뭐 자율학교와 뭐가 다를 건 없지만 예. 그래도 예산 지원이 더 되고 있으니까 예. 뭐 한 2억 가거든요.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그러면 그 학교에 어떤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발버둥을 좀 쳐보자는 거죠, 이게. 기존의 아주 보편화된 예, 교육 과정을 예. 벗어난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재정 지원이 되고. 예, 예. 제가 동의를 했고 예. 지사님도 동의를 했고 의장님이라든지 JDC 또는 총장님도 동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 쪽에서는 뭐 이게 또 그루콜 대학과 또 관계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과 관계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게 시작이 사실은 이게 예. 내년 7월에 저는 신청, 금년 7월에 하려고 했어요. 예. 빨라진 이유가 교육부 총리와 그 지방화 시대 위원장 예. 우 같은 그런 분이니 그분하고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주에서. 제주에서. 예, 그때 그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방향도 제시해 줬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이 돼서 예.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 성공하면 다시 예.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예. 지사가 생각하는 이 항공우주, 제 예. 4차 예. 산업혁명 예. 쪽으로 가는 분야와 지금 제주대 총장, 김현 예. 총장이 얘기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예. 가는 거와 우리 교육감께서 지금 크게 그리고 예. 계시는 예. 교육, 고교체제 개편, 예. 교육과정의 개편이 예. 이 세 분의 생각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들으셨죠? 예. 교육감하고 예. 도지사하고 예. 이게 방송 용어로는 약간 좀 그렇지만 케미가 잘 맞는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급식비 인상부터 교육감께서 요청하는 거는 지사가 그 뭐 고려 검토도 아니고 바로 오케이 한다. 근데 그 지사님한테 제가 항상 감사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지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한다. 재정적 쪽으로 재정이 조금 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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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신나고 이제 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제주도 공직 사회가 환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이제 좀 이렇게 예. 예, 생각을 좀 넓게 갖고 예. 좀 뭐랄까 뭐 포용 그 좀 지나친 표현이라면 아니면 어떤 이해. 전 이해라고 이제 얘기를 소통이죠, 하고 소통. 사실 그 말이 하고 싶은데 함부로 아무데나 소통을 드리면 좀 그렇고 해서 근데 지사님이 참 고마운 게 그런저런 걸 이제 예스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 흔쾌히 하신다고 예, 오늘도 이제 그 오늘 어린이 안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통학로 네. 아, 그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학교 용지 학교 있는 거기 이것만 했으면 뭐 얼마든지 하겠다는 얘기가 그건 저도 예선 이유가 제가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학교 울담 좀 무너뜨리면 땅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 안전 오면 얼마나 좋아. 맞습니다. 예, 그럼 저는 그렇게 땅을 내놓고. 통학로 확보가 되는 거고요. 예, 땅을 내놓고. 지사님은 거기다 안전시설을 하고. 예, 시설을 하고. 네. 예, 관리는 자치경찰이 하고. 하고. 예, 그래서 학교 근방의 안전이 훨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한 40%를 조성수 줄였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박수 쳤습니다. 당장 여기 저희. 예. 방송국 맞습니다. 바로 밑에도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예. 강조하셔야 될 게 이제 교육감님께서 지난해 예. 이 교권 침해 예. 문제, 이 교권 문제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예.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예. 있고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 계시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오늘을 뭐 이 대담을 어쨌든 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 이 교권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의지 한번 강조해 주시다면요. 이미 그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네. 교육청에. 예. 그리고 지원 팀도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 어떤 사건이 나면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 지치 않고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이제 그 법이 실행이 되면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청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지역청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원스톱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미 학교에 어떤 그 뭐 전화기를 새로 바꾼다든지. 뭐 상담 장소에 녹화 시설을 한다든지 또 전화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주말 같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돼야 됩니다. 네. 특히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지금 준비가 돼서 교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꼭 신입생 학부모들 이걸 해서 우리도 5시 이후에 함부로 전화하는 일이라든지 네. 주말에 그 선생님이 사직인데 그 전화를 물론 좋은 일은 또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어떻게 무슨 따질 일 뭐 등등 이런 거는 그러지 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는 맞습니다.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정부에서 이미 교권법, 교권보호에 관한 5가지 법률이 이미 통과됐죠. 여기에 이제 더 출발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제 폭대위 관계까지 학생 생활지도 문제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금년부터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은 일단 아동 학대라는 고리로 묶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별로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중앙교육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준비해 놓은 일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가동될지에 대해서는 금년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저도 옛날 같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교육감님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교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예외가 없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예. 예, 준비된 이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학부모 여러분, 뭐 선생님, 학생 뭐 모든 분들께 우리 갑진년입니까? 용이해. 예. 네. 푸른 청룡이 해를 맞이해서 청룡은 어떤 용기와 어떤 신념 이런 걸 이제 나타낸다고 해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좀더 용이 띄어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간 광수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광수를 지켜봐 달라는 이 말이 이 왜 교육감이 소통을 잘하는가를 딱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 교육감과의 특별 대담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